방법이를 주로 올리고 여행과 함께하는 스타크래프트2. 자, 벙커 건설러버 한번 잡아줬고요. 반면 주성우는 최근에 GSL에서도 또 테란전 져가지고 GSL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선수였다 보니까 이 매치업은 냉정히 봤을 때는 분위기상으로는 클램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성우는 또 한 번씩 본인의 기량을 100% 또 120% 보여준 선수다 보니까 방심을 할 수 없는 매치긴 하죠. 땅거미들의 컨트롤 좋고요. 주성우 땅거미지 어디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 더 잡고 크게 돌아서 갑니다. 땅거미지의 드랍의 의도도 있는 걸 알고 있죠. 근데 그 와중에 태웠다 내려주는 클램의 컨트롤 좋았습니다. 해병 물검으로 넘어가고 있는 클램 주성우는 돌진 광려사로 넘어갑니다. 분명히 불사조와 돌진 광전사로만 막아야 되는 타이밍에 한 타이밍 존재하는데 그 타이밍에 경기가 끝날 때도 많아요. 소위 말하는 불전사들은 땅거미 지뢰와 해병 허리 돌리기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거를 이제 불사조로 땅거미 지뢰의 포격을 오히려 테란 쪽으로 유도하면서 광전사가 덮치면은 한 타이밍 넘기면서 토스가 주도권 다시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 불사조나 이제 광전사가 붙을 때 땅거미 지뢰가 토스의 병력들만 잘 때려주면은 경기가 의외로 빨리 끝날 수가 있습니다. 로카미님 5개월 구독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램도 세 번째 사령부를 짓기보다는 최대한 병력을 짜내면서 정면 압박 들어갑니다. 이 타이밍 굉장히 위험해요. 만약에 우려선으로 무리를 해서 불사조한테 우려선이 잡히고 토스에 비해서 물량이 밀리는 테란이었으면 이 타이밍 불전사로 넘기기 쉬운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클램도 예언제 타격을 그렇게 많이 입은 편도 아니고 오르손과 땅거미지를 허투루 낭비한 게 아닙니다. 이 타이밍 진짜 두 선수한테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땅거미지를 잘 들었어요. 주성우 근데 허리 잘 돌리고 있는 클램 땅거미지를 다시 내려왔는데 또 들어졌고요. 너무 잘 막았습니다. 정말 잘 막았어요. 불사조가 그냥 정광석화마냥 바로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땅거미지를 계속 들어올려줬기 때문에 땅거미지가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쪽도 광잡고 있고 바로 반응! 여기서도 반응하겠죠? 들어올리나요? 들어올리면 안됐고 야 주성우 일단 정면에는 땅거미지가 많이 없을 거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고요. 주성우 경기 너무 좋은데요? 광전소아 지금 그렇죠. 대놓고 지은 사령부 이거 경기력이 지금 주성우 GSL 떨어졌지만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령부 취소시켰어요. 파괴시킨 것 같은데요. 돈 없어요 클램. 와 광전사가 또 후속병을 또 잘라먹어주고요. GSL 20강에서 제일 먼저 광탈을 했었던 주성욱인데 오늘은 이제 해외에서 한국 테란 포함해서도 프로토스전 진짜 잘하고 있는 클램 상대로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너무 좋습니다. 칭찬이야 매기는 거야. 매기고 칭찬을 하는 거죠. GS에 떨어진 거는 뭐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서 그 결과에 비해서 굉장히 경기를 잘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성우 전진 관문에서 병력 소환 계속하고요. 추가 멀티도 늘려주고 있습니다. 테란의 사령부를 늦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좀 안정적인 부분 그 방향이 아니라 게임을 끝내는 식으로 달려들고 있는 주성우. 땅거미지를 들어올리고요. 역대박! 클램 고객이 아웃동 GG. 자, 첫 번째 세트 상대방의 압도적인 경기력 앞에 허무하게 좀 무릎을 꿇었던 클램. 이번에도 공항연구소 러쉬로 좀 다르게 풀어나가려고 했는데 주성의 반응이 좋습니다. 공항연구소 러쉬를 했었던 건솔로봇이 돌아간 게 아니라 한시 쪽이 숨어있고요. 공항연구소 러쉬를 했기 때문에 광물을 좀 초반에 썼죠. 그렇기 때문에 사령부 대신에 군수공장이 먼저 올라가는 거는 보통의 흐름과 똑같습니다. 근데 일꾼이 하나 숨어있어요. 그 말은 전진 우주공항 우려선 러쉬일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군수공장 완성됐고요. 한시 쪽에서 우주공항이 올라가는 느낌적인 느낌.
사령부도 안 짓고 화염차 드랍으로 일꾼을 많이 털겠다. 첫 번째 세트를 확실히 갚아주겠다. 이런 의도가 보이고 있는 클램입니다. 근데 만약에 클램이 여기서 지면은 일단은 뒤쪽에 나오는 일레이즈가 김도욱을 2대0으로 잡아도 팀의 승패와 승점은 결정이 돼요. 사령부 없다라는 거 파악했고요. 근데 만약에 클램이 이겨도 김도욱 대 일레이저는 김도욱 쪽이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 팀리키드 쪽에서는 굉장히 상황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오, 암흑송송. 온사이드 게이밍은 월드 팀리그 다음 시즌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팀이 생겨가지고요. 팀리그가 이미 이제 참가 신청을 받고 진행 중일 때 계약도 어리다 보니까 참가를 못했어요. 일단 사도 전력소환으로 다시 데려왔고요. 수비만 나쁘지 않게 하면 암흑기사로 피해를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자, 화염차 떨어졌고요. 사도 세기와 추적자 하나. 사도 세기와 추적자 안 하면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멸이면은 추적자가 더 많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일꾼 많이 못 잡았어요. 주성우 수비 너무 좋아요. 와, 이거 암흑송소 고리스마 9시 쪽에 완성되는데요. 암흑송소의 의도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정보는 갔어요. 가스 유닛을 적게 먹는 유닛으로만 생산을 했다라는 거를 봤기 때문에 일부러 1스킨을 아낍니까? 일단 염차 다시 한번 떨어졌고요. 오른손만 살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오른손이랑 화염차 살아가고요. 아, 여기 아예 반응이 너무 늦었어요. 클램 전혀 생각을 못했네요. 이거 스킨을 아낀 게 아니네요. 전혀 몰랐어요 그냥. 아, 주성욱과 김준호가 오늘 그냥 토스로서 아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네요. 저번에 사이스톰 게이밍한테 졌단 말이죠. 고병재 맥스팩스 스페셜한테. 그래서 DPG가 이제 작년이죠. 직전 시즌 우승팀인데도 불구하고 사이스톰 게이밍에 져서 약간 분위기도 안 좋았을 텐데 바로 팀리퀴드 상대로 경기 거의 다 가져갔습니다. 일단 직전과는 잡아준 클램 운진 위에서 버텨봅니다. 사도 두 개 들어갔고요. 저 오른손이 만약에 잡혔으면은 추적자가 밀고 들어가도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굳이 무리하지 않는 게 좋아 보이는데 주성욱은. 반면에 클램은 주성욱이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따라잡을 확률도 있는데 깨지면 안 되거든요! 아, GG!